제주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주 공공 배달 앱 활성화 프로젝트 시켜먹게 시즌 2 진행을 맡은 배동성입니다. 자, 배달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일상화가 됐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을 위한 공공 배달 앱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 알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는데 배달 플랫폼 자체들의 횡포가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저 제주 도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문 뭐 재래시장에 이런 데 가서 우리 자영업자들 직접 찾아뵙고 너무 맛집인데 또 공공 배달 앱을 안 깔려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네. 비슷해요. 아, 전혀 모르셨어요 지금? 네. 아, 나 이 섭섭하네. 아, 그러셨구나. 예. 자, 저를 도와서 방송을 함께해 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공배달앱 먹개비 대외협력본부 전사연이라고 합니다. 먹개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어, 저희 공공배달앱 자체는 이제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제 지자체랑 저희 민간업체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공공배달앱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1.5%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누적 가맹점 수는 3,200개, 그리고 총 매출액은 이제 70억을 달성했습니다. 와, 일단 박수고요. 수수료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1.5%. 맞습니다. 네. 지금 민간 배달앱은 이제 12%에서 높게는 거의 30%에 육박하는데요.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지금 1.5%인 국내 최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제주 공공배달앱 지금부터 이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희 먹개비 사용해봐야 이해가 가장 빠르실 그렇죠. 텐데요. 그러면 우선 저랑 먼저 시켜먹으러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시켜먹으러 가시죠. 직접 핸드폰으로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그래도 우리가 저 배달의 꽃 하면은 조식 아니겠어요? 맞죠. 조식 좋아해요? 아, 전 짜장면 좋아합니다. 짜장면 좋아요. 그러면 자 조식 들어가서 쭉 봅시다. 어느 집이 좋을지. 쭉쭉쭉쭉. 오, 이 집 좀 땡기는데? 이름도 좋고. 맞습니다. 여기는 배달률 1위인 업소입니다. 그래? 근데 착한 가격 업소라고 적어 있는데. 네. 이거는 가격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한 가격 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착한 가격과 양질의 품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 사장님 보시면 지금 할인 쿠폰도 설정해 두셨고 2,000원 할인 쿠폰 네, 그리고 단골 고객 확보를 통해서 스탬프 할인까지 적용해 두셨는데 10장 적립하면 군만두 가격이 공짜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문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어가서 짜장면? 저는 오늘 짜장면 먹겠습니다. 짜장면 하나, 나는 짬뽕 하나,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탕수육으로 하나 시키겠습니다. 스몰로 소짜리로 자 넣어서 계속 어머 진짜 가격이 아 근데 짜장면이 6,000원에 짬뽕 6,000원이에요? 착한 가격 업소랑 사장님이 걸어둔 쿠폰까지 중복 할인 가능해서 총 4,000원 할인까지 그러네 할인되네. 그리고 심지어 무료 배송이에요. 배송도? 네. 뭐 이거 뭐 너무 싸니까 제가 살게요. 네, 이거 뭐. 아, 그럼 더 추가해도 될까요? 둘이 지금 짜장에 짬뽕에 지금 이 탕수육까지 나오면은 다 못 먹어요. 네, 이 정도만 하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키겠습니다. 먹개비 주문.
탕수육부터 한번 먹어봐야죠. 아, 네. 맛있네. 겉바 속촉에 완전 그 탕수육의 대명사네요. 그러니까. 술 먹은 지 꽤 됐는데 오래된 그 술도 다 깨네. 이게 짜장면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지금 대형 뭐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기업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외국으로 넘어갔잖아. 그 수수료가 나오면은 수익금이 다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배달 앱사가 독일 기업이랑 저희 배당금이 작년에 4천억이 4천억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대리님은 진짜 현장에서 점주들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렇죠. 점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야? 아무래도 지금 중개 수수료가 더 올라져가고 식재료 값도 상승하면서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배달 음식을 싸게 판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는 구조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또 올려야 되고. 그렇죠. 높은 수수료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어서 나중에는 소비자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뭐든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익을 몇 프로를 낼 거냐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보통 15%에서 10% 적게도 그 정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남는 게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공공 이렇게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1.5%니까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지. 오, 무조건 해야죠. 홍보를 더 해야지. 진짜 이 방송 좋은 방송이네. 내가 나와서 하지 마. 많이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자, 우리가 저 중국 이제 면을 좀 먹었으니까. 네. 다음 공략해 볼 게 밥 어때, 밥? 아우, 한식 좋죠. 한식 좋죠. 네. 저는 이제 덮밥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덮밥 지금 원티어인 추천 맛집이 있는데요. 이 집은 또 사장님께서 제주 공공 배달의 먹개비 홍보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는 분인데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가만히 있어봐. 오, 잠깐만. 막창도 덮밥 있네. 여기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여기는 스테이크 덮밥이랑 연어 덮밥이 시그니처 메인입니다. 연어는 좀 안 땡기고. 그런가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나에다가. 네. 조갑시다. 이제 막창을 좋아하거든. 나 처음이니까 매운 막창 덮밥. 매운 막창. 스테이크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먹개비 주문. 그럼 전 대리님,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가맹점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찾아다니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제주 사장님들이 편하게 이제 들어오시고 문의사항이라든지 뭐 불편사항, 개선사항에 사장님들이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몇 분 정도 들어와 있어요? 가맹점주분이 지금은 한 100분이 조금 안 되긴 한데 지금 사장님 앱에도 공지를 띄어서 더 많이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제일 많이 이렇게 요청사항이나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제일 많이 와요? 불편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간혹 이제 먹개비로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대양 배달 앱사 이번에 중개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너무 힘들다. 우연히 이번에 제주 출장 왔을 때 근처에 김밥집에서 포장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뭐 제주 공공 배달에 사용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최근에 입점을 했는데 지금 주문이 방금 처음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공공 배달에 첫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사장님이랑 같은 사장님이길래 너무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문을 좀 많이 일으키고 또 중개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좀 경제적인 이득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운 막창 덮밥입니다.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와, 확실히 맵고요. 쫀득쫀득해. 불맛이 확실히 살아있어. 1등 할 만하네. 그쵸.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일단 이렇고. 자, 스테이크 그냥 볼게요. 오,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맛만? 그럼요. 양파랑 같이 드셔야 돼요. 양파랑 같이? 네. 여기서 여기 소스 찍어 드시면 됩니다. 소스 찍어서. 오,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맛이겠지만. 맛이 어떤가요? 부드럽네. 싸구려 고기가 아닌데. 이 집 리뷰 한번 볼게요.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자주 먹던 건데 혹시나 해서 먹개비 열었는데 있어서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도 댓글을 달으셨어. 맛있는 식사 시간 되셨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먹개비와 함께 고객님들의 맛있는 식사 시간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먹개비를 통한 주문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습기로 몸과 마음이 피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오. 매일매일 행복하고 따뜻한 일들만 고객님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서도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사장님들은 바쁘니까 일일이 댓글 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참 정성이고 노력입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이 사장님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고 실제로 이제 사장님들도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장님께서는 직접 저희 먹개비 홍보 전단지라든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직접? 직접. 손수. 아니, 본사에서 해주지도 않는 거를. 네. 지원비 줘요?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비도 주지 않는데 본인이 네,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네, 붙여놓고 네. 사람들 나눠주고. 맞습니다. 사장님 같은 좋은 본보기 사례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은 매운 막창 덮밥에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카메라 보시고 네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노형동에서 덮밥이 제일 맛있는 집 제주 노형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관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 정말 개인 사담이 아니고 정말 맛집입니다. 정말 여러 번 시켜서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불맛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네. 그냥 싸구려 고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가격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이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지금 몇 년 차신 거예요? 저희 이제 7년 차. 7년 차. 네. 그러면 7년 이제 영업하시면서 진짜 이런 게 제일 힘들다. 정말 소상공인으로서 정말 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저희도 이제 홀 고객들도 받지만 배달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달 수수료가 이거는 너무 솔직히 저희가 봐도 폭리로 보이는 네. 수수료를 지금 플랫폼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지금 악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100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 네네. 거기에 영업이익은 몇 프로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업종마다 그다음에 뭐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인건비 빠지고 네, 20% 임대료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네. 이것저것 빠지면은 20%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게 홀 매출에서 그렇죠 20%거든요. 20%고 네. 근데 배달에서 반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에서 반을 더 가져갑니다. 더 가져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수수료만 10%라는 거지 배달비를 또 저희한테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10%를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30%까지 30% 넘게도 가져갑니다. 야. 그래서 네.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음식은. 아. 저희가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천 원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100원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재료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음식값이 올라가도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네.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약간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게 네. 우리 제주 이제 공공 배달 앱인데 네. 이걸 쓰면은 지금 수수료가 1.5%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이거를 쓰게 되면은 네.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럼요. 그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수수료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네. 자, 그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포스터가 그냥 붙어 있는데 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를 본사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네네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네. 직접 이걸 제작하셨다고. 네. 이제 아니, 본사에서 아, 이미지는 받긴 했어요. 네, 이미지는 받고. 네, 이미지는 받긴 했는데. 그 제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연출하려고. 아, 그래요? 모자, 아, 전혀 모르셨어요, 지금? 네. 아, 나 이 섭섭하네. 아, 그러셨구나. 아, 이거 지금 연출해보려고 아, 그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따라, 뭐 이제 했거든요. 모자도 아, 쓰고. 아, 네네네네. 이 고글도 쓰고. 이거 딱 붙여놓으면 여쭤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신 분들은. 그럼요. 이게 뭐예요? 이러고. 그리고 네네. 뭐 이런 멘트 하나가 네. 소비자들을 조금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아. 어? 여기 목개비 가맹점? 어, 우리도 해야 되겠네 라는. 그러니까 저는 큰 힘이 되지 못해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네. 누군가는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늘어나고 또 그분이 또 두 분한테 또 얘기하고 또 그 두 분이 네 분 되고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앱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나도 좋지만 진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제주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얼굴도 그러시고, 진짜 정직하게 장사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소비자들한테도 최대한 부담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먹개비 배달률 1위인 업소입니다. 자, 제주도의 주문 1위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를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착한 가격 업소 짜장면 짬뽕.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 매장 안에서 먹는
짜장면, 짬뽕 가격이 짜장면이 4,000원, 짬뽕은 5,000원입니다. 주문 1위집 중국집 사장님 이렇게 만나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제주의 1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집이 왜 1위일까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착한 가격 없어. 네. 세상에 짜장면이 4,000원, 짬뽕이 5,000원. 아, 이거 언제쯤부터 이렇게 가격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오픈할 때부터.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장에서 먹을 때는 이 가격을 고수한다. 저희는 또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까지는 배달비 여기 반경 1km, 1.1km까지는 무료로. 배달비를 아예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오늘 라이더분들에게 사장님이 직접 돈을 주시고. 그러니까 1위 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착한 가격 없어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아, 어떤 지원을 해줘요? 진짜 이 착한 가격 가게가 되면은 뭐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2,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건당. 정부에서도 지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착한 가격 업소에 해당되는 배달을 주문을 하면 2,000원. 2,000원이면은 거의 배달비 정도는 세이브가 되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또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셨던 거예요? 연동에서 한 2년 하다가 여기 허울판이었는데 아, 여기 왠지 좋아 보여서 여기서 하자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요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부동산 본능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림 그리다가 저는 이거 한 거라 부동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화가세요 또? 예. 그림. 아, 그럼 동양화가 어디 서양화가 하세요? 애니메이션 쪽으로. 애니메이션. 오. 오, 작품도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작품? 네. 아, 이 작품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라. 찾아보면 있겠네요. 네네. 마블의 히어로 시리즈. 시리즈. 배트맨. 저스티스 리그. 네네. 이런 거 다 제가 만듭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마블의 히어로를 사장님이.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거 작품들을 서울에 오다 받은 거는 제가 다 직접 다 그리시고. 오, 진짜 손재주가. 이야, 근데 진짜 재주가 많은 손이에요. 너무 다시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건강하시고 가족이 건강하셔야 이 가게도 건강한 가게가 됩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 아니, 이 집은 그 유명한 밀면집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도깨비에 신기 입자 마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지급되는 탐나는 전. 네네. 이제 환급을 이제 제대로 해줍니다. 이제 5%.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트. 우리 백종원 씨가 검증을 해서 1위를 했다. 그 찐입니다. 그거는.